안녕하세요. YC 리얼티 최윤현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어제 3월 29일 NRST 부동산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1월에도 NRS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것도 공표하자마자 바로 시행. 자, 3월 30일 오늘부터 NRST 외국인 투기세가 개정되었습니다. 자, 바뀐 부동산법 개정 내용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NRST 15% 세금에서 20%로 인상한다. 기존 적용 지역도 원래는 Greater Golden Shoe Area에서 온타리오 전역으로 확대한다. 리베이트를 받는 대상자 조건도 개정되었는데요. 학생 비자, 스튜던트 비자로 2년 동안 풀타임으로 학과를 마치신 분들도 황금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워킹 퍼밋 비자를 소지하시고 계셨던 분들도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면 리베이트 신청 조건이 들어가셨으나 지금 바뀐 개정안에서는 학생 비자와 또 워크 퍼밋으로 받는 환급 대상자 조건 신청이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학생 비자나 워크 퍼밋 대상자 분들도 무조건 4년 안에 영주권을 획득하셔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즉 영주권을 획득하고 실질적으로 온타리오에 거주하실 분들에 한해서는 환급을 해준다는 뜻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Provincial Nominee, Refugee 아니면 Spouse Exemption은 계속 유지가 되고 2022년 3월 30일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클로징 날짜와 상관없이 예전 룰을 적용, 워킹 퍼밋 비자나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만 신청 기한이 제한되게 되죠. 2025년 3월 31일 실질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날이 될 듯 보입니다. 자, NRST 개정안이 새로 발표됐기 때문에 3월 30일 이후에 기존 학생 신분이나 또 워크 퍼밋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또 변함없이 4년 안에 영주권을 획득하신 분들도 꼭 90일 안에 NRST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뀐 개정안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정안과 또 바뀐 정책들이 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영향을 줄지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속보 YC 부동산 최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